맥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0만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모두 맥심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덕인데요. 100만, 200만 채널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응원해 주세요. 그럼 5월 27일 맥심 주말의 날씨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고요. 날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 16도, 대전 15도, 부산 18도, 제주도는 2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은 30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고, 부산과 제주도는 29도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제주도 18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15도가 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도는 25도로 예상되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 오전쯤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X가 있어. SBS 예능 검은양 게임에 저 김나정이 나옵니다. 검은양 게임은 외부와 단절된 마을에서 내 삶을 부정하고 나와 다른 남을 찾아 죽이는 심리 추리 서바이벌인데요. 총 상금 1억 원을 걸고 펼쳐지는 두뇌 게임에 미스맥심의 브레인 이대 나온 여자 저 김나정이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 유명 유튜버, CEO, 원더걸스의 예은 핫펠트 등 각 분야의 브레인들이 출전하는데요. 과연 저 김나정은 모두를 속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고 있을까요? 오늘 밤 11시 20분 검은양 게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궁극의 맥심 미공개 화보 서비스 빅컷의 공개가 6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맥심 매거진에서 야심차게 5월 말 베타 서비스 개시라고 고지했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점검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 아주 조금 오픈을 연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딜레이되지 않게 길이를 잡아서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2022년 6월 9일 맥심 미공개 화보 서비스 B컷이 공개됩니다. 날짜에서부터 뭔가 맥심의 흥할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맥심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현장 관람 입장이 가능해진 제2회 맥심 플러스 사이즈 모델 콘테스트, 오직 맥심 정기 구독자에게만 열어줬던 얼리버드 예매가 종료됐습니다. 정기 구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맨 앞줄 VIP석은 거의 다 팔려 나갔는데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2차 예매가 6월 2일 맥심 홈페이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7월 6일 플러스 사이즈 모델 대회 현장에서는 자리를 잘 고르면 미스 맥심 옆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플러스 사이즈 모델 콘테스트의 온라인 투표는 6월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번 투표는 인기상 수상자를 결정하고 우승자 심사에도 일부 반영되는 만큼 응원하는 모델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맥심 주말의 날씨 김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